쌀쌀쌀쌀쌀밤. 제가 졸업한 중학교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말 대신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했어요.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이 사랑합니다라고 하시면 학생들도 사랑합니다라고 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학교 안에서 선생님과 마주쳐도 안녕하세요 대신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해야 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처음에는 오글거려서 적응이 진짜 안 됐는데 어느 순간 적응이 되더라고요. 문제는 너무 잘 적응이 돼서 가끔 학교가 아닌 곳에서 안녕하세요를 써야 하는 상황에 저도 모르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일요일에 친구가 게임을 하자고 불러서 동네 PC방에 갔는데 PC방 건물 앞에서 같은 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헤어졌죠. 내일 학교에서 보자. 그렇게 PC방에 들어갔는데 카운터에 있던 알바 누나가 저에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어서오세요. 그리고 저는 그 알바 누나에게 뜻밖의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합니다. 5초간의 정적이 흘렀고 저는 너무 창피한 나머지 뭐라고 해명도 못하고 PC방을 뛰쳐나왔어요. 한동안 그 PC방은 못 갔습니다. 1년 정도 후에 그 PC방에 가봤는데 그때 그 알바 누나는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그 알바 누나는 지금까지도 한 중학생 남자애가 고백하고서 도망간 걸로 알고 있겠죠? 이놈의 인기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인생에서 삭제하고 싶은 기억이죠. 그날 1교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아침에 우유를 먹은 게 잘못된 건지 배가 살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1차 위기는 간신히 넘겼어요. 그런데 곧 2차 위기가 오더군요. 저는 온 힘을 다해 그것이 나오지 않게 막아야 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그랬다가는 친구들에게 똥쟁이라고 놀림당할 게 뻔했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 참기로 했어요. 진짜 식은땀이 줄줄 나고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참다 보니 어느새 쉬는 시간 종이 울렸고 저는 바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변기에 앉아서 천국에 온 기분을 만끽했어요. 역시나 설사가 나오더군요. 그런데 휴지가 없는 겁니다. 저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용기 내서 외쳤어요. 저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화장실에 들어오지 않더군요. 어떻게 할지 한참을 고민하다가 남이 썼던 휴지라도 써야겠다 하고 휴지통을 봤지만 아침이라 그런지 휴지통마저 비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업 종소리가 울렸어요. 결국 저는 뒷처리를 하지 못한 채 교실로 향해야 했습니다. 수업 중에 제 뒷자리에 있던 애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지만 저는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 어디서 똥 냄새 안 나냐? 그러게, 누가 방귀 낀 거 아니야? 다른 애들도 수근거렸지만 전 끝까지 모른 척 했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저는 몰래 물티슈를 가지고 화장실로 향해야 했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그러다 아저씨 한 분이 오셔서 음료를 주문하셨어요. 그 아메리카노 하나 줘보이소.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차가운 걸로 드릴까요? 차가운 거 주이소. 사이즈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존나 큰 걸로 주이소. 푹! 순간 갑작스러운 아저씨의 언어 선택에 빵 터질 뻔한 걸 겨우 참고 큰 사이즈면 라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름 카페 알바 인생 3년 차인데 존나 큰 거 달라고 한 손님은 처음이라 존나 큰 거래 하고 속으로 웃고 있는데 그 와중에 아저씨가 주문한 커피가 나온 겁니다. 저는 너무도 당당하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존나 큰 거 나왔습니다 라고 말해버렸고 순간 매장에 있던 손님들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저를 쳐다보셨어요. 몇몇 손님들은 크크 웃으셨고 저는 너무 창피해서 아래로 숨어버렸습니다. 커피를 시키신 아저씨께서는 저를 대견하다는 듯이 보시면서 존나 큰 거 고마워요 라는 인사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 후 제 별명은 존크나가 되었답니다. 이건 제가 고등학생 때 겪었던 일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버스나 지하철을 기다리다 보면 자주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도 마을버스를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제가 버스를 타는 시간에 항상 같은 버스를 타는 대학생 오빠가 있었어요. 거의 일주일에 세네 번은 같은 시간에 버스를 탔죠. 키도 크고 훈훈한 외모여서 아침에 그 오빠가 정류장에 없으면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러다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그날도 저는 학교를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갔어요. 정류장에 그 오빠가 먼저 와 있더라고요. 평소처럼 모른 척하고 버스가 오기를 기다렸죠. 잠시 뒤에 마을버스가 왔고 제가 먼저 버스에 타게 됐어요. 그런데 교통카드에 잔액 부족이 뜨는 거예요. 잔액이 부족합니다. 하필 그날 지갑에 돈도 없어서 버스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순간 그 오빠가 나타나서는 두 명이요 하면서 교통카드를 찍어주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서 그 오빠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랑 정류장에서 자주 만나시니까 버스비는 그때 꼭 드릴게요. 그런데 그 오빠가 제 말을 듣고 엥? 하는 겁니다. 이거 제 친구 거 계산한 건데요? 알고 보니 그 오빠 뒤에 일행이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그 오빠가 저랑 정류장에서 마주친 적이 많아서 버스비를 내줬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큰 착각이었던 거죠. 저는 너무 창피해서 버스에서 바로 내렸고 다시 집에 갔다가 학교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그 오빠랑 마주치지 않으려고 매일 30분 일찍 등교를 해야 했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의 일이에요. 그날은 1교시 수업이 있던 날이었는데 늦잠을 자는 바람에 택시를 타고 학교로 갔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전력 질주를 했죠. 다행히 지각은 하지 않았어요. 숨 좀 돌리니 교수님이 들어오셨고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어느덧 수업이 끝났고 저는 다음 강의실로 이동했어요. 가방에서 책과 필기구를 꺼내는데 이전 수업 시간에 책상에 꺼내놓은 뒤 가방에 넣었다고 생각한 지갑이 안 보이는 겁니다. 주머니를 뒤져봤는데도 없었어요. 그 지갑으로 말하자면 여자친구가 제 생일에 선물해준 명품 지갑이었습니다. 곧바로 1교시에 수업했던 강의실로 갔죠. 강의실에 도착하니 다른 수업이 진행 중이더군요. 순간 고민을 하다가 제게 소중한 지갑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뒷문으로 조심스럽게 들어가 재빨리 제가 앉았던 자리에 갔는데 책상 위에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있던 학생에게 저 혹시 책상 위에 지갑 못 보셨나요? 라고 물었는데 못 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못 보셨어요? 네, 진짜 못 봤어요. 바닥에 떨어졌나 싶어서 구석구석 살피는데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거기 학생, 무슨 일 있어? 제가 전 시간에 여기서 수업을 받다가 지갑을 놓고 온 것 같아서요. 죄송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지갑이 없길래 앞으로 나가서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수업 중에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여러분을 의심하는 건 아니고 혹시 강의실에서 지갑 보신 분 안 계신가요? 제겐 정말 소중한 지갑이라서요. 정말 아무도 없으세요? 라고 한 번 더 물었더니 한 학생이 일어나서 지금 저희 의심하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아니라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리고 다시 아까 수업 듣던 강의실로 돌아갔어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가방에 있던 것들을 다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갑이 책에 껴있더군요. 이 일은 제 인생 역대급 창피한 일이 되었고 지금도 자기 전에 이 일이 생각나면 이불킥을 한답니다. 지금은 무서운 놀이기구를 잘 타지만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만 해도 무서운 놀이기구를 정말 못 탔어요. 이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일이에요. 저희 동네에 풍물축제가 열려서 가족끼리 다 같이 축제 구경을 갔는데 거기에 어린이 바이킹이 있더라고요. 제 쌍둥이 동생이 그걸 보고는 부모님에게 태워달라고 했어요. 엄마, 나 저거 탈래. 부모님은 흔쾌히 허락해 주셨죠. 그런데 부모님이 저를 보더니 저도 같이 타라고 하는 거예요. 쏠순이도 같이 타. 그 말을 잠시 망설였다가 어린이 바이킹인데 얼마나 무섭겠어 하고 별 생각 없이 바이킹을 탔던 것 같아요. 저는 가운데 자리에 앉았고 제 동생은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게 바이킹이 시작됐죠. 처음에는 재밌을 것 같아서 기대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무서워지는 겁니다. 결국 저는 울고 말았어요. 제 옆에 네다섯 살처럼 보이는 아이는 시시하다는 표정으로 앉아 있었지만 저는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엄마! 아빠!
아저씨, 제발, 제발 멈춰주세요. 제 동생은 만세까지 하면서 신나게 타고 저는 끝날 때까지 울면서 난리치고 엄마 아빠가 저 때문에 엄청 창피하셨대요. 지금도 저는 이 생각만 하면 자려다가도 이불킥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족들한테 놀림받고 있어요. 너 예전에 어린이 바이킹 타다가 운 거 기억나? 그때 진짜 장난 아니었잖아. 아마 평생 갈 것 같습니다.